농심 신라면배 13국 신진서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국에서 지금도 바둑계에서 뜨겁게 그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 요 흑대마의 사활입니다. 과연 사느냐 죽느냐. 결론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결론이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어떤 인공지능으로 돌려도 모든 프로기사들이 다 같이 덤벼도 사활을 정확하게 알수 없고 사활을 알수 없기 때문에 누가 이기는지 알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결론을 한번 내보고 싶었던 차에 어떤 분이 제 컴퓨터보다 좀 좋은 컴퓨터, 그래픽카드 2080 Ti로 놓고 이 농심 신라면배가 제한 시간이 각자 1분인 바둑이니까 카타고도 1분만 생각하고 카타고도 1분만 생각하는 거로 둔다면 어떻게 둘까? 그래서 두 대로 세팅하고 각자 1분씩을 주고 바둑을 두개 해봤다 이거죠. 카타고의 각 1분, 카타고 대 카타고 이 장면에서 백이 이곳에 두고 블루스팟에 두고 여기서 각 1분씩의 시간을 뒀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상황을 먼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헷갈릴까봐 카타고 화면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수를 딱 하나만 놨어요. 그리고 블루스팟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제 컴퓨터로 돌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착수한 곳은 2080 Ti에 1분 줬을 때의 블루스팟입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하고 똑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요. 그건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 백이 이 젖히는 수를 얘기하는데 1분을 주면 요 자리를 먼저 인공지능은 한다는 거죠. 시간을 많이 주면 이쪽으로 옮겨와요. 시간을 많이 주면. 근데 처음 딱 1분만 주면 백이 이곳에 둡니다. 근데 거의 결과가 비슷해요. 요걸 두나 이걸 두나 조금만 진행되면 다시 백이 이 자리에 두는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옵니다. 자, 그리고 흙은 여기에 둬야 되고요. 젖히고 밀고 나올 때 막아요. 지금 보시면 백의 승률이 굉장히 높은 거로 나오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려오죠. 제 컴퓨터가 성능이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좋은 컴퓨터로 하면은 한 방에 착 나올 수도 있고 다 1분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 두고 치중하면 백이 여기다 치중하면 일단 못 사는데 백이 거기 치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쪽 좌하기에 잡혀 있는 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고 쌍했을 때 여기를 먼저 젖혀요. 이쪽에 사활을 노리고 얘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흙이 여기다 둬서 잡는 거죠. 패를 안 내주려고. 그때 좌변을 치중합니다. 그럼 못 살았죠? 그럼 흙이 살려면 어떻게 둬야 되냐? 젖히고, 백도 여기 파워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두고, 치받을 때, 여기다 놓을 때, 여기 들어가면요. 막으면, 여기서 흙이 막으면, 여길 먹여쳐서 패가 납니다. 즉, 막으면, 먹여치고, 요렇게 나서 패예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실전 어떻게 패냐? 여기를 먼저 놓고 단수 쳐서 단수 치면 따서 패입니다. 똑같죠? 수순만 다른 겁니다. 카타고의 블루스팟을 따랐을 뿐이지 결과는 이쪽을 잇나 저쪽을 두나 똑같이 이렇게 패가 나는데 이 실전에 신진서 구단이 나중에 나는 패로 봤다 하고 보는 패하고 패가 나는 곳이 다르죠. 이쪽에서 패가 나는 겁니다. 중앙에서. 실제 신진서 구단이 봤다고 하는 좌변에서 패가 나는 모양은요. 패를 졌을 때이 흑대마의 사활에 영향을 끼쳐요.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 최선인가? 이것만 보는 건데요. 일단 지금은 이 바둑만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패싸움 대결이 벌어지는데요. 패감이 중요하잖아요. 패싸움이라는 거는.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둘다 패감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예, 여기서 흙은 또 여기 막았을 때또 역시 여기다 놓고 계속해서 패를 버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 백이 유리하고 흙이 나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긴 시간을 시뮬레이션을 주면요. 그렇지 않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2080 Ti로 돌리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바꿔치기입니다. 즉, 패감으로 여기를 백이 요 반쪽을 살아오면서 중앙을 뜯어먹은 겁니다.
그리고 흙은 살았고요. 요 아래쪽은 잡았어요. 근데 여기도 조금 뒷맛이 남았죠. 백이 여기 막으면 여기 또패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여길 나가서 귀를 완벽하게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백이 여기다 두면 0.17 우세한 거 나오면 숫자가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진다라는 게 변수입니다. 이게 워낙 아직도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카타고를 보면서 한집 우세하다 0점 몇집 우세한데 왜 역전당했냐고 프로 기사들한테 얘기할 게 없어요. 카타고랑 둬도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카타고랑 아주 긴 시간을 두면 역전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긴 시간을 주고 카타고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해설할 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카타고가 한집 우세하다 해도 그게 확실히 우세한 게 아니었다라는 게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흙은 요만큼 잡고 여기를 뜯겼어요. 요만큼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변도 백이 먼저 둬서 흙집이 안 나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 신기하게도 이게 결과가 아, 미리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되나? 아, 보시죠. 제가 지금 빨리 누른다고 해서 지금 막 빨리 누른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역전이 됐죠. 예, 카타고랑 하는데도 벌써 역전이 돼서 한집 좋은 거로 나와서 77% 이렇게 되는데요. 아, 이건 제 컴퓨터가 아니라 더 좋은 컴퓨터 사양 좋은 사람의 컴퓨터로 돌렸을 때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신기하게도 결과는 참 카타고도 미리 맞추고 짜고 하는 건지 항상 극적인 승부는 우리가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둑은 다 항상 반집으로 승부가 갈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반집이 가장 재밌어서 그런 건가? 카타고도 반집으로 승부를 가리게 이렇게 다 각본처럼 와 이게 누가 각본을 쓴 건지 그렇게 됐습니다. 자. 제가 말을 천천히 한다 그러는데 제가 너무 빨리 하면은 말을 빨리 하면은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카타고 이 화면 누를 때안 맞아요. 그래서 천천히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말 빨리 할수 있어요. 너무 답답하시면 빨리 보기로 감아서 보세요. 자, 여기까지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분석을 눌러 보겠습니다. 아, 카타고 개가 자, 이렇게 하면 쫙 해서 분석 하면 요게 여기서는 잘안 나오죠. 다음에 둘 데가 없어서 안 나오는데 백이 마지막 수를 여기다 뒀잖아요. 카타고 개가 빼겠습니다. 예, 네, 백이 마지막 수를 뒀는데 백이 마지막 수를 뒀다는 얘기는 미세한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써 있죠. 이게 집 차이거든요. 반집 차이입니다. 흙이 1.1이라고 써 있지만 1.1이 날 곳이 없기 때문에 반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흙이 반집 이깁니다. 즉 신진서 구단이 반집을 이겨요. 카타고하고 서로 간에 1분 세팅을 주고 백이 이 호구되는 곳에 맞고 서로 간에 주면 두개 하면 카타고끼리 두개 하면 흙이 반집 이기는 결론입니다. 이 흑대마 자체의 사활만 따지고 본다면 중앙 쪽에서 패가 나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 팻감으로 여기를 뜯어 먹으면 처음에 볼 때는 얼핏 보기에는 백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로 카타고가 찾는 최선의 끝내기로 찾아가면 결국은 흑이 반집 이기는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변화가 굉장히 많죠. 막그 산전 벽해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 하변에 있는 흙집 다 부서졌고요. 중앙에도 흙집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쪽에 백집이 좀날것 같은 데가 다 없어졌고요. 흙이 여기서 크게 살았죠. 그리고 요들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 결론이 흙의 반집승. 신진서 구단의 반집 승입니다. 다만 반집 승이지만 다 끝났기 때문에 승률은 99.4대 0.6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즉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상 카타고 대 카타고끼리 둔 거니까 역전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카타고 보고 우리나라 선수가 혹시 외국 선수한테 한집 이기고 있다가 반집 역전 당해서 진다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때 카타고가 잘못 계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카타고 대 카타고 1분 세팅으로 한 카타고의 바둑 보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른 바둑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진서 구단이 국가대표실에 와서 나는 이 대마를 죽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이런 수일기로 패가 난다고 생각했다. 라고 보여줬던 참고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둑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유튜브하는 많은 그 바둑, 유튜브하는 여러분들 사이에서 여러 번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론이 뭐다? 결론이 뭐다? 결론은 그 뭐다라고 되어 있는 거다 들어가 보면 결론은 모른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신진서의 결론은 이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보시면 막 돌렸기 때문에 처음에 베개 블루스팟이 이 자리라고 나오죠. 한참 돌려야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한참 돌려야 시간을 좀 줘야. 근데 어쨌든 여길 젖히는 게 사람의 감각으로는 이쪽으로 젖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흙은 이 자리에 두는 게 급소고요. 모양상 이거는 인류 기사들의 감각상으로는 여기다 두는 게 급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부터 신진서 구단이 국가대표실에 와서 나는 이 대마의 사활을 이렇게 수익했다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 장면 여기 이 카타고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카타고의 블루스팟하고 일치되는 것도 있고요, 불일치되는 수도 있어요. 일단 요 자리가 급소예요. 모양상으로 요쪽에 집내는. 그래서 거기다 두면 연결할 때 여기 호구를 칩니다. 좌변에.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한 집이 있으니까 여기를 파워하죠. 그때 요거를 밀고 들어가면 여기 받아주기 전에 요쪽을 먼저 배기 파워하고 흙이 젖히고 끊을 때 여기를 두면 이제 백도 여기를 받아야죠. 여기 사니까. 그때 신진서 구단 여기를 두고 찌르고 넘고 막을 때 그냥 나오는 건, 흙이 그냥 나오는 건 이렇게 젖혀서 죽었거든요. 이쪽에 연결해도 안 되잖아요. 이쪽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끊는 거는 연단수라 그냥 다 죽었죠. 이건 그냥 다 죽는 거니까 이거는 논외고요. 그냥 참고로 보여드린 겁니다. 신진서 구단 여기서 한칸 뛰어서 이렇게 패를 하는 거다. 그리고 패감으로 대략 이런 자리를 쓴다. 흙이요. 그럼 백도 여기 패감이 거의 절대패인데 요 단수를 쳐서 받고 따내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 있고 이 패를 따내고 또 우변 패를 쓰고 받고 패를 따내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의 진행을 보면서 아, 이 뒤로 굉장히 어렵지만 대국 당시의 심정, 대국 당시의 심정은 그래도 내가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고, 신진서보다는. 그리고 복귀할 때의 심정은 굉장히 미세한 것 같다. 누가 이기는지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다. 국가대표실에 와서의 결론은 모르겠다. 역시 모르겠다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바둑을 이 장면에서부터 아까 방법과 비슷한, 제 컴퓨터가 좀 성능이 떨어지지만, 1분에 한 수씩, 후보지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찍지만, 아니, 1분을 줬고요. 후보가 거의 하나밖에 없는, 거의 외길 수순 같은 데에서는 노타임으로 저도 거기다 뒀습니다. 단순히 단수 같은 거 줘야 되는가? 패를 따놔야 될 때는 시간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신진서의 수읽기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냥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얘기야? 우리 아마추어는 궁금한데. 그렇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자, 백은 패감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럼 이 패감 받아야죠. 그리고 패를 따내고 중앙에 패감을 쓰고 자, 이렇게 패싸움을 하는데 여기 붙이는 게이 장면에서 백의 제일 좋은 패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쪽 주고 요 귀만 끊어먹는 거로는 안 돼요. 아직 끊어먹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젖히는 게 최선이고 패를 딸때 흙이 우하기에 끊는 게 최선의 패감이라고 받는 거라고 1분 줬을 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감이 없으니까 백이 불청하죠. 불청하고 잡고 그럼 요거를 하나 끊어놓는데 끊어도 귀를 잡으면 요쪽은 잡으면서 이쪽이 다 잡혔죠. 우하기가 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신진서 구단의 패싸움은 중앙의 패싸움이 아니라 변에서의 패싸움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여기를 2단 젖혀서 버티는 게 가능해요. 이 흑대마도 못 살았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를 안 두면 안 되니까 이 백대마가 쉽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기를 둬서 잡으러 가는 게 되는데 이 대마와 이 대마의 수상전이 더 남았어요. 여길 다 잡고 이걸 죽었고 이게 뭐 각색만 돼도 흙이 이길 것 같은데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 제가 블루스팟을
따라서 둔 거예요. 1분씩의 시간을 주면서 둔그 블루스팟 대결입니다. 각 1분 시간이에요. 그 대신 요기를 끊어서 잡으면서 요 백두점을 잡았죠. 요 중앙에 돌들 중에서 흙 넉점은 일단 생환합니다. 살아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요걸 따내서 교환해 갖고 흑대마의 수를 좀 늘려요. 그리고선 이 좌학이 그 백대마하고 이대마하고 수상전을 가는 겁니다. 수를 갖다가 세 보면 의외로 흑의 수가 몇수안 돼요. 그래서 얘를 지금 여기 뭐 늘어진 패거든요. 요 패가 지금 늘어진 패. 여기 또패 싸움이긴 하지만 늘어진 패입니다. 그래서 늘어진 패로 흑이 중앙을 붙들어 갖고 싸우러 가고 이렇게 괴롭혀서 이거 조금 이득을 보고 지금 이만큼은 흑집인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실전하고서의 패싸움처럼 요거만 죽은 게 아니라 이쪽도 거의 죽을 위기인 거죠. 그래서 단수치고 따내고 패를 따내면 패감으로 그냥 이거 자충인 것 같지만 이거 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백대마가 걸려서 백이 요걸 따먹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따내고 예, 백은 요렇게 둬서 이게 손해수지만 이대마를 확실히 살리고 패싸움을 이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게 블루스팟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따내고 패를 따내면 흑이 패싸움 패감을 요걸 사용할 때 불청하고 다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흑이 여기 우상계 젖힐 때 귀를 막으면 이 귀는 안 잡혀요. 그리고 있고 살았죠. 그리고 여기다 둬서 흑집이 이렇게 생겼고요. 상변도 뚫어서 백집이 이렇게 흑집이 또 이만큼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좌상기도 빠졌죠. 흑이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된 다음에 보면 대략적으로 백이 한 5집 정도 이깁니다. 승률이 99%예요. 그러니까 이 뒤로 더 해보는 게 의미가 없어서 실제로 사람이 둔다 할지라도 99%에 이렇게 되면 던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지연서 구단의 패배. 그래서 근데 진짜 이런 건가? 신지연서 구단의 수읽기로 여기서 패가 나면 진짜 무조건 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놔보다 보니까 중간에 카타고가 좀 묘하게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승률은 이쪽이 좋다고 여기 패감, 여기 따낸 자리가 블루스팟이라고 했는데 집 차이가 더 적었던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수가. 그래서 그쪽을 놓고 한번 또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아, 신진서의 수읽기 플러스 카타고 삐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바둑에서 신진서 구단이 이 중앙을 먼저 잘 뒀으면 이길 수 있었던 수, 좀 많이 이길 수 있었던 수에 대한 영상은 제가 이미 많이 올렸고, 또 그건 이제 널리 알려졌잖아요. 오늘 검토해 보는 거는 커제 구단이 여기 둔이 패착 말고 이렇게 상변을 혹으로 막아놓고 이렇게 잡으러 왔을 때 정말 백이 이길 수 있었던 건가? 그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신진서 구단, 아까 신진서 구단의 수읽기라고 한 부분, 국가대표실에서 신진서 구단이 나는 이렇게 수를 내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 패가 났는데, 패가 나는 거로 나는 당시에는 유리하다고 생각했지만, 복귀해 보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굉장히 어렵다. 복잡하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의 국가대표 프로기사들도 절회를 이용해 갖고 다 비교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 최종 결론도 흑이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했거든요. 대마가 산다 죽는다가 아니라 흑이 이길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건지 제 컴퓨터의 성능에서의 수법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젖히고 팻감 쓰고 예, 여기 팻감으로 자, 이 장면입니다. 아까는 저기 여기 블루스팟이 이곳에 뒀죠. 블루스팟이 이곳에 두는 걸로 해봤더니 한 다섯, 여섯 집을 흙이 져서 이제 기권하는 걸로 했는데, 이수 말고 두 번째 곳이 이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1.5에서 2 정도로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는 흙이 여기다 두면 한집 불리한 거로 나와요. 시간을 아주 많이 주진 않고, 농심배처럼 1분 정도를 줬을 때요. 그렇다면, 신진서 구단이 실전에 뒀을 때 어느 거를 선택할까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신지 소장님이 이쪽을 두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카타고에서 이건 졌으니까, 집수가 적은 거, 승률 말고 집수로만 따져보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 놓고, 삐안으로, 여기가 마지막 횟감이거든요. 서로 간의 횟감이 거의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횟감으로 여기다 놨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놓은 다음에 서로 간에 아주 당연한 수를 빼놓고는 1분씩만 줬어요. 1분씩. 1분 후에 어떻게 카타고가 선택하나. 1분에 카타고가 블루스팟이라고 한 곳으로만 뒀습니다. 그 진행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다 뒀고요. 그러면 패를 해소하고요. 그리고 끊습니다. 그러면 이거 선수죠? 이거 두점 잡을 때 여기 연결하면 다 살아오니까 중앙을 차단해야 되는데, 요거 따내는 거. 따낼 때 백이 이렇게 굴복해주면 흑이 그냥 쉽게 이게 많이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요 따내면 이 아래가 그냥 다 잡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살아왔고 여기 따내면 흑이 이깁니다. 근데 백이 버텨요. 여기를 끊고요. 여기를 끊고 단수 칠때 있고 여기를 손뺄 수가 없어요. 여기 끊으면 이쪽이 좀 괴로워지고 여기 또 끊는 것도 있고 그래서 흑이 그 이자 이쪽을 손 빼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두는 게 정수예요. 그리고 받을 때 치중 그리고 단수 칠때 여길 둬서 이 백대마를 잡으러 가는 수 같은 수를 선제적으로 합니다. 이걸 따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둬요. 그러면 이렇게 두면 요걸 따낼 때 백도 요거 그냥 이으면 지기 때문에 패를 버티느라고 여기를 따내는 거거든요. 그 패를 따낼 때 여기를 이으면 이쪽 백대마가 잡혔어요. 중앙 백대마가 죽은 겁니다, 지금. 지금 중앙 백대마 죽은 거예요. 이거 얼핏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스코어를 잡혀 있습니다. 다만 좌하귀에 여기 또 젖혀서 패싸움을 하는 게또 가능해요. 이쪽 대마 패싸움입니다. 그러면 젖힐 때 흑도 이거 맞고 이걸 잡으러 오잖아요. 근데 잡으러 오는 게 지금 급소가 아니라 여기다 두는 게 블루스팟으로 나옵니다. 1분 주면 이쪽이 더 블루스팟으로 바뀌어요. 선수죠. 요 석점에 대해서. 그러면 살려오고 여기 붙여서 버팁니다. 잡으러 오는 게 아니라 붙여서 버티는 걸 최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붙여서 버티죠. 예, 붙이고 요 패를 하나 땁니다. 그러면 따겠죠. 그때 요거 하나 찔 상변을 무상기를 찔러가요. 요게 이 대마 사활하고 약간 연관성이 있어서 선수를 하면 요수를 뒀기 때문에 이 대마가 죽은 겁니다. 요 약간의 연관성이 있어요. 선수인데 안 받아줘요, 백도. 그거 안 받고 중앙 하나 교환해 놓고 여기까지 하다가 자, 이거 보시면 죽어 있습니다. 여기다 두면 여기 들어가갖고 막을 때 단수 쳐서 다 잡혀요.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상기를 살려야죠, 백이. 우상기 살리고 버티는 거예요. 좌하기는 백이 이걸 잡으러 올 틈이 없어요. 여기 단수 치면 이 대마도 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끊고 따낼 때, 막아서 패로 버티는 거죠. 흑도 그냥 살구살구라면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단 패싸움을 합니다. 패싸움을 하고, 백이 여기 패싸움, 패감으로 썼을 때, 흑이 여기다 두면,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맛보기로 이 중앙 백대마는 잡힌 거예요. 그리고 패를 딸 때, 우하기 끊고, 이 좌하기, 이렇게 계속, 그 블루스팟대로 두는 겁니다. 근데 백이 팻감이 없어요. 자충을 하나 해줘야 되잖아요. 요 자충의 팻감을 쓰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손해 팻감 같은 것도 쓴 거예요. 자, 여기 쓰고 팻감을 쓰는 과정에 이제 팻감이 없기 때문에 요걸 씁니다. 그러면 백이 요거 하나 선수하고요. 여기 선수예요. 요 넉점 잡자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잡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넉점 잡히면 안 됩니다. 선수하고 집어서 살려올 때 여기를 이어요. 요 본체는 살린다는 거죠. 그때 패를 하나 따내고 여기 패감 쓰고 이을 때 따내면 요 위쪽을 잡아요. 요쪽과 요쪽 연결시키면서 요두 점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면 패를 해소를 하면 흑도 하나 빠져놓고 백도 귀를 받습니다. 여기를 당장 씌울 틈이 없죠. 이쪽이 수가 나니까 귀를 받을 때이 흑대마도 살리는 거예요. 흑대마 살았어요. 그리고 씌웠습니다. 이거 선수하고 둬서 요 아래쪽도 백이 요 흑두점을 잡았어요. 그 대신 우변에 백석점은 흑이 잡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흑이 다시 앞서가요. 아까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블루스팟대로만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블루스팟대로만 진행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주 신기하죠?
승률은 80%에 한집 정도 우세한 거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1분씩을 준 블루스팟 대결입니다. 요 100대마가 죽었으니까 백역이 아낌없이 선수하는 거고요. 중앙을 지킨 수, 상변을 막은 게또 크죠. 요쪽에 놓고 따기 하는 거. 그래서 따내고, 여기 2점 잡은 것도 크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최선의 끝내기를 하면, 중앙패는 백이 버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패가 없으니까 결국 한번 굴복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좌상기 백흑집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끝내기를 합니다. 끝내기를 하다가 보면 반패를 안 잇는 경우가 나와요. 요 반패와 요 반패는 서로 안 잇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맞보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가를 들어갑니다. 예, 한쪽을 이외 한쪽을 잇죠. 이제 공배만 남았어요. 공배만 남아서 개가를 쭉 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제 공배 메고 있는 중입니다. 0.5집 나오죠. 백이 또 마지막 공배를 메웁니다. 즉 신진서 구단이 두는 중앙패를 만들지 않고 신진서 구단의 수일끼리 좌변의 패를 만드는 수. 그러면서 신진서 구단은 대국 당시에 내가 조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 패싸움 도중에 우하기에 끊는 패감을 쓰지 않고 중앙을 끊는 패감을 써서 이 넉점을 살려오는 거로 변화가 된다면 그 이후에 바꿔치기 변화가 어떻게 되냐? 이 백대만은 살려주는데 이 중앙의 백대만을 흑이 잡고 아래쪽은 백이 다 깨는 대신에 이쪽을 잡아서 중앙을 좀 크게 키우고요. 우변도 좀 크게 키우고 그 대신 좌상기는 쪼그라들고 이런 엄청난 변화 끝에 역시 신지서 구단이 반집을 이깁니다. 야, 이렇게 반집 이겼으면 더 극적이었을 텐데. 우리가 작년에 농심배에서 박재원 구단이 커제 구단한테 반집 졌잖아요. 그 추격하다 추격하다 반집 져갖고 너무 가슴 아팠었는데 이렇게 반집을 이겨야 더 통쾌하다고 우리가 했을 텐데 아 신진서 구단은 반집을 못 이겼습니다. 왜냐? 커제가 착각을 하는 바람에 신진서 구단이 더 많이 이길 수 있는 중앙의 수를 두지 않고 커제한테 기회를 줘서 딱 반집만 이기려고 했더니 커제가 나 반집만 질 수는 없어. 그리고 자멸해 버려갖고 왕창 이겼습니다. 아쉬워요. 더 많이 이길 수, 딱 반집만 이길 수 있었는데. 작년, 농심배를 딱 그대로 복수해 줄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많이 이겼습니다. 어쨌거나, 커제가 최선으로 둬도, 현지에서도, 중국 현지에서도 흑이 이길 확률이 약간 더 높다고 중국 국가대표 선수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고, 절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카타고만 길게 돌리지 않은, 시간을 많이 주지 않은 카타고만 여기서는 역전이었던 것 같다. 이게 시간을 많이 주지 않은 카타고의 생각들입니다. 흑이 불리한 것처럼 나오죠. 근데 시간을 많이 준 카타고 또는 1분씩으로 서로 간에 교대로 둔 거로 따지면 흑이 원래 이기는 바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와 커제의 바둑에서 커제가 어떻게 잘 뒀더라도 커제가 잘둘때 신진서도 잘 두면 역전은 없었다. 여기까지가 결론입니다. 물론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컴퓨터로 또 다르게 길을 가면. 근데 어떤 길로 가더라도 이쪽이 실수와 너무 실수하는 거로 따져주지 않으면 신진서 구단이 커제 구단한테 이긴다. 이게 이 좌변 사활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들 또 좋은 영상 또 나오면 저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